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우리 기출문제 17번은 좀 괜찮아 보이니까 114페이지에 한번 17번 또 보증설정은 아마 보증설정 요 정도 문제가 최근에는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17번에 이제 보증설정. 자, 이런 문제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증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보증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 금액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뭐가 빠져나갔을 때 얼마 만에 지금 15일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탁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4페이지에서 한번 이제 17번 한번 손해배상 책임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아마 최근의 문제 중에는 제일 잘 낸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옳은 것. 자, 먼저 1번 보시면 이제 중계를 중계를 개시하기 전 먼저 114페이지에 이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중계를 개업공사는 중계를 개시하기 전에 여긴 했어요? 예. 24번까지 예. 자, 그다음 뒤로 넘겨 보시면은 자, 25번. 자, 25번 한번 이제 금쟁이. 금쟁이까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쟁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금쟁이는 7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럼 일방 대리인가 쌍방 대리인가 약간 표현을 좀 안 해 놔서 어렵습니다. 자,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사물을 임대. 자, 임대를 하는 행위. 근데 뒤에 보니까 자, 중개사물 임대했다고 하죠. 그럼 일방만 대리했다라고 표현이 바로 앞에. 자, 여기는 중개인 일방만 대리해서 타인한테 자, 임대를 했을 때는 쌍방 대리가 아니라 일방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번은 금쟁이가 아니다. 요놈 때문에 상당히 좀 답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일방 대리. 기업번은 일방 대리였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상업용 건축물에 꼭 이렇게 분양된 그리고 관리된 겸업은 자, 금쟁이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게 중개 보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0.9를 넘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분양 대응 알았으면 조금 문제를 풀었을 건데 정리를 해주시고요. 분양 대응하고 법정에 중개 보수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여기다 초과했다 그러니까 금쟁이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 대응인데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요거 이제 금쟁이 아닙니다. 앞에 분양 대응은 아예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나 실비를 0.9 넘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그래도 정말 금쟁이 아닙니다. 기업본도 애매했었고 니은본도 정말 애매했습니다. 둘 다 나란히. 요 문제도 상당히 까탈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중개유대인이 수익권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유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 상물을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직접 거래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도 모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본인한테 가니까 라고 디귿번 요건 정말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금전에 해당됩니다. 대리인과 그리고 수임인과 그리고 직접 거래하게 되면 그것도 금전이다. 디귿번 들어가고요. 자, 디귿번 들어가고 그다음 1번에 건축물 뭐 토지 그리고 건축물 임모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봤습니다. 중개대상물이네요. 건축물에 매매를 오버렸을 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귿번하고 1번 요 디귿번하고 1번 요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요 문제는 정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답은 이제 2번. 자, 2번이 바로 여기는 정답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자격 취소도 요놈도 좀 어려웠습니다. 자격 취소 보실까요?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격 취소가 가끔씩은 꼭 저렇게 요런 형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누가 취소하느냐 그리고 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저번에는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렸었습니다. 자, 먼저 1번 옳은지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사무소라고 해놨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거기다가 낼 수 있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은 교부에다가 합니다. 준 사람한테 교부해야 됩니다. 저기 사무소는 청문만 간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꼭 일단은 자주 나옵니다. 사무소 쪽에다가는 반납 못한다. 그입니다. 1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저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라고 나중에 교재 한번 점검하실 때 눈도장 좀 찍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거짓을 빼버렸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정말 맞죠. 그리고 1학년 자 1학년인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진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형벌에 보면 유사 사무소에 컨닝하다가 걸리신 분 교도소 간다. 근데 또 그게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에는 맞았습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된다는 거 맞았는데 형벌이 정말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찾아봐도 유사 사무소에 징역 벌금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격만 취소하고 말아요 라고 해서 이제 뒤에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만만치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까요?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때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게 여기가 7일인가 아니죠 5일이죠. 자, 이건 또 숫자를 바꿔서 압니다. 자, 7일은 반납이었습니다. 자, 3번에서는 7일 때문에 틀렸고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사와 교부는 세종시인데 옆에 사무소는 대전 따가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근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근데 여긴 잘 보시게 잘 나가다가 보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근데 교부가 절차를 한대요. 절차를 이행한다. 틀렸죠. 네, 이것도 또 최근에 또 나왔었습니다. 아니고요. 여기는 교부 쪽에서는 취소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사무소였습니다. 교통정리 정말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무소는 들어본다는 청문. 그리고 교부가 취소, 정지도 비슷했습니다. 의견 절차,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소 쪽에서 바꿔. 그다음에 자격 정지도 누구 교부, 교부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에서는 교부가 절차 안 한다 그입니다. 교부가 아니라 사무소가 한다. 여기까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습니다. 부정양도 할 때 봤을 겁니다.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정지 기간 중에 중겹했다. 딱 말도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정지 먹고 중겹하게 되면 자격 취소. 여기는 자격 취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5번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마 난이도에는 26번 같은 게 아마 최고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주 내놓고 어렵게 냈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26번 한번 눈여겨보시고 뭐 요것만 잘 정리해도 웬만한 문제 나오면 거의 맞출 수 있다 그럽니다. 사무소하고 교부 자꾸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동네방네 얼마 자격증 갖다가 내는 거 얼마 그리고 누구한테 내냐고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실무할 때 필요해. 그리고 옆에 이제 27번에서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가 저런 박스 형태로 자주 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내지 몇 개냐. 그래서 이제 한 2년째 이제 몇 개냐는 한 문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맞추니까. 먼저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등록 신청할 때 뭐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 재교부는 다 있었습니다. 2번, 4번, 6번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내죠. 분사무소 신고필증 처음인데도 낸다고 했습니다. 자격증만 처음부터 안 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그죠? 내죠. 두 번째도 냅니다. 근데 휴업이나 폐업이나 변경이나 수수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인장등록 그리고 휴업 그리고 고용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없더라기입니다. 세 번째 요놈 디귿 돼 있을 건데 디귿 안 들어갑니다. 요 세 번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다 들어갑니다.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뭐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축하 선물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처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놈 두 개 빼야 됩니다. 그럼 몇 개다? 세 개. 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고입니다. 작년도 꼭 낼 때가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자 세 개만 그 세 개도 뭔가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내는 거 여섯 개가 자 뒤에 이제 나오긴 할 건데 자 앞에서도 한번 봤었을 겁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나는 좀 쉽고 하나는 어렵고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이제 28번 자,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쭉 편했었고요. 근데 쭉 내려와서 이제 5번 쪽에 한번 나올까요? 5번 이렇게 꼭 제재는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작년 때는 의외로 안 물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번 볼까요? 신고관청 요구에도 저 돈자료, 돈자료 얼마였더라? 3천, 3천에 있었습니다. 그 돈자료하고 돈 외자료가 많이 헷갈립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500이 아니라 요거 3천짜리입니다. 근데 500은 외의자료, 딱 네 글자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 그래야 이제 500입니다. 여기 돈 자료는 3천짜리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아래 정리해놨죠. 5% 거짓. 저렇게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가 금액으로 5%. 요겁니다. 돈 자료 3천이었습니다. 돈 자료. 근데 돈 외의 자료. 저기 이제 4번 쪽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이렇게 딱 네 글자 들어갑니다. 외의 자료 500. 근데 돈 자료는 3천. 저기 딱 3천짜리 하나 있잖아요. 거짓도 하나. 그리고 3천짜리도 하나. 자, 하여튼 큰 놈들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 500짜리 4개 꼭 지켜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23페이지에서 이제 29번에 바로 중개보수. 자, 이런 중개보수가 나왔을 때가 요 놈이 좀 아주 황당했었습니다. 차이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주사 갑이 그 다음에 의뢰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했을 때 요 6천만 원짜리 어렵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암산으로 됩니다.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와 이렇게 중개했을 경우 얼마 받겠냐고 그거 먼저 계산해봐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갑이 이 주택을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에 30만원 그리고 계약기간 2년으로 지금 이제 아예 2년은 의미가 없고요.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래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여기는 두 개가 나올 건데 최고 한도액의 차이 차이가 얼마냐? 자, 그 차이가 빼봐라. 그 소리를 아주 복잡하게 놨습니다. 그럼 거기 요율 나오죠. 자, 먼저 매매는 이제 6천만 원 들어갈 건데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요율은 얼마고? 0.55고. 뭐 6호 30이 갖고 30만 원 나왔겠다. 좀 암산으로도 금방 가능합니다. 남제 거래금액 5천만 원 이만이면 0.5%.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고 1억 미만이면 0.4% 해놓고 이제 29번 거기에 이제 차이는 얼마인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29번 자 먼저 매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는 일어나서 어려웠습니다. 차이는 그입니다. 차이가 얼마가 나냐고 그입니다. 자 먼저 매매가 이제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 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8자리 나오겠구만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다 요율 주고 있습니다. 0.5%라고 주고 있었습니다. 0.5%. 그러면 여기 이제 1000분의 5, 차라리 정말 1000분의 5가 더 편합니다. 3개하고 없어지면 6호 30이나 이럴 건데, 그러면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0점 하나 더 뗍시다.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3개 떼버리고, 요 3개 떼버리고, 자, 이러면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6호. 여기도 5만 남았고, 6호 30. 그러니까 30만원. 이제 하나만 더 밀려나면 되겠네. 30만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왔어요. 뭐 이건 어렵지도 않았었다는 겁니다. 계산은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 파악이 안 됩니다. 뭔 차이 그려놨는데 뭔 소리 안 돼요? 그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근데 또 한 번 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아예 안 내봤습니다. 아, 내봤으면 풀었겠죠. 그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보증금도 이제 보증금 1,500 해서 이제 뭐 어렵지 않고 1,500하고 30. 그래서 자, 보증금은 1,500. 자,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시험장 가가지고 월세. 여기가 30만 원이니까 시험장에서 곱하기 100을 할래요? 70을 할래요? 입니다. 곱하기 100을 왜 하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입니다. 자, 기간 2년. 2년은 이제 아예 의미 없고 옛날에는 24번 받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4번 여기다 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100 아니면 70. 자, 100 아니면 70. 근데, 뭐, 시험장에서 100 곱하면 안 되겠네, 게입니다. 저, 동그라미 두 개 터쳐보니까 3,000. 10만이니까 100만 1,000. 그러면 4,500. 자, 이러면은, 그죠. 4,500이니까 거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4,50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여대로 가면 이제 교도소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초과 보수가 되고, 자, 그러면 낮춰라.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요대로 갈 건데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70으로 낮춰라. 그럼 37에 20에.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입니다. 2,100. 3,000이 아니라 2,100만 원으로 계산해라. 하게 됩니다. 그럼 2,100만 원. 그러면 두 개 버텨보면 3,600. 3,600이었습니다.
아마 3,600인데 거기 요을 주잖아요. 자, 5천만 원 미만이네요. 그러면 이제 괜히 또 1억 거고 이제 두는 것은 괜히 헷갈려 보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 여기 요을도 얼마다? 0.5. 여기도 3개 떨어지겠네. 0.5%. 1000분의 5인데 퍼센트하고 그다음에 두 개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0점 하나 더 떼버리면 되고 그러면 5만. 자, 5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 다 했다는 겁니다. 5, 6, 30이니까 3 올라갔고 5, 3, 15니까 뭐죠? 18만 원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이제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자, 임대차가 얼마가 나왔다? 바로 18만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계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첫 번째 그 중개했을 때 와. 요거 와. 그리고 두 번째 요걸 중개했을 때 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 차이가. 요 차이란 소리는 빼보라고. 얼마 차이가 나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2만 원. 그러니까 계산까지 다 해놓고 문제 파악이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도 물어보고 싶고 임대차도 한꺼번에 물어보고 싶고 이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도 물어보고 싶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 만들어 볼 수 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번은 저번에 유사한 거, 정말 요거, 자, 요거 한번 보실 게 이제 먼저 확인 설명서, 그리고 기재해야 될 기본적인 여기는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 주차장이나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5개가 있을 겁니다. 5개. 거기가 바로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냈었습니다. 정말 공원 없었다고 아까도 설명해 봤었습니다. 자, 먼저, 자, 공원. 근데 공원은 정말 안 나오고요. 정말 요 문제 애매했었습니다. 대중교통 나오고, 주차장도 나오고, 교육하고 판매 의료시설 나오고, 도로. 자, 첫 번째가 도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 소식을 보니까요. 도로, 뭐 접근도로, 이면도로, 요거 입지 조건이 나오고요. 어떻게 놓여 있냐고. 뭐 도로하고 관련되겠죠. 그다음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주차장.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거기도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공원은 없었습니다. 공원. 아주 겸허했었습니다. 꼭 공원은 있을 것 같은데, 공원은 없었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은 정말 문제 잘 내놨던 문제가 바로 요 문제. 요 문제도 약간 까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딱 요때만 내고 그 후에는 많이 안 냈었는데 자 먼저 자 보증금 5천만 원이라고 있고요. 차임이 100만 원. 그럼 차임 100만 원이면 1억 5천으로 환산되겠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그다음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자 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로 풀었었을 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근데 전체 임대차 기간이 기간이 이상하죠. 근데 갑자기 무슨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당시는 이제 5년이었었고요. 근데, 자, 지금으로 이제 풀게 되면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죠. 입니다. 자, 5년. 그 당시는 이제 5년이었는데, 자, 거기는 10년으로, 지금 현재는 10년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때는 이제 5년 얘기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10년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임대 내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요건 정말 계산해봐라.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9만원까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말 5%니까 이제는 5만 원까지만 저기 100만 원 나오잖아요. 올차임 100. 그리고 5%까지면 5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자, 그 당시는 이제 9%니까 9만 원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안 맞아. 지금 현재는 많이 내려가서 이제는 5만 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만 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00만 원 이르는 경우, 그러니까 몇 번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저기 100만 원에 두 번이면 200, 두 번만에 쫓겨나나? 자, 200만 원 이르는 경우는 자, 임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상가에서는 두 번 아니죠. 얼마? 세 번. 300이 돼야 됩니다. 300. 여기도 금액이 이상하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을 때 자, 그 건물의 경매시 지금 현재도 될까요? 아까 6,500밖에 안 됐었는데 경매시 자, 임대인은 계약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자, 우리 서울 상가 건물 있었을 때 그 다음 경매시 근데 여기는 자, 여기 경매시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저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도 정확한 내용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6억 1000까지 6억 1000까지 적으면 되니까 해지할 수가 금액은 들어가죠, 됩니다.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여기 적용되니까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어차 안 들어가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금액을 뭐 넘어가면 나가.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적용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도 적용되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3억 4억 그랬으니까 입니다. 적용되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 근저당 얘기는 없었으니까 대항력은 인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나가. 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무단으로 양도 전대는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은 아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자, 답은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나머지 질문은 약간 좀 까탈스러운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 자, 거절할 수 있다. 무단 양도 정대는 임차인한테 보호를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개정된 거, 지금 현재로 이제 다 정리를 넘겨놨습니다. 저기 증액 같은 게 바로 100분의 5로, 5%로 좀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가 건물은 많이 올랐습니다. 3억 4억 그랬다가 6억 1000 그리고 5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최고 선별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6500에 2200에 그 다음에 과민 억제권역은 5500에 1900밖에 안 되고 계십니다. 세종시도 기타적이 있었다가 3800으로 1300으로 올라갔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금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세종시하고 용인하고 화성 이런 쪽에서 이제 1억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10년으로 늘어난 거 10년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자 지금은 10년으로 상가금 임대차 계약 갱신 요 계약 갱신 여기 정말 10년으로 늘어났어요. 5%로 많이 또 부담도 줄였어요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서 6개월 전 원래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이제 전혀 언급 안 했으니까 3년 전에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주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저 3년도 안날이 3년인가 봐 적어도 한번 정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주택임대차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 하나, 민법도 딱 그 정도 정리해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뭐 32번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설명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중개상물 순서가 좀 바뀌어서 자,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번 토지 소재지 그리고 지목 그리고 이제 지형. 근데 여기도 좀 치사하게 지형만 떼갖고 경계만 떼가지고도 토지대장으로 연결되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치사했습니다. 지목까지는 맞았습니다. 네, 지형. 그리고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떼가지고 지형하고 지형 그려놨는데 경계도 그려져 있는데 토지대장으로 확인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지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소재하고 지목은 맞았는데 지형하고 경계가 무슨 토지대장으로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교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도 틀렸네.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서 맞겠네. 이 정도로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여기도 분묘기지권. 그럼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뭐 2번도 니은 있고 5번도 니은 있고 이건 볼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이거 니도 볼 필요 없는데 디귿을 보면 이제 답이 나와게입니다. 한번 디귿 볼까요? 지적도상의 경계와 그리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우리 바로 이제 교재에서 봤던 거네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근데 실제래요. 혹시 공부 아닐까요? 지적도 아닐까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틀렸죠. 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부 측량해서 그려놨다고 했잖아요. 저런 게 가끔씩은 나왔습니다. 디귿번. 이놈 이제 아예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키를 쥐고 있는데 이놈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 옳은 것만 골라라고 했으니까 5번은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여러분도 약간 까탈스러웠죠? 2번. 그리고 1번 볼 필요 없겠죠? 맞나봐.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상의 면적과 면적, 사실관계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맞죠? 건축물 대장을 사실관계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준에서 한다. 맞았습니다. 뭐 소유권이 다르다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인데 여기는 소재 면적 사실관계니까 대장이 앞선다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뭐, 1번은 맞아요. 답에는 영향 없어요. 답은 바로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3번도 좀 괜찮았고요. 보증금 이제 1억 2천인데 주택임대차를 설명한 내용인데 자,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도 막 최우선 변제금 얼마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1억 2천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1번 뭘까요?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금액이 저렇게 큰데 주택의 경매 시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이게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있어야지 우선 변제가 돼야지.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가 최우선 변제 서울도 1억 1천까지밖에 안 됩니다. 안 돼.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다 밀립니다. 물론 이제 대항력 있으면 낙찰자한테 1억 2천은 모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그냥 쫓겨나야 돼. 게임입니다. 아, 2번. 자, 아직도 이제 대구는 똑같죠. 자, 주택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이렇게 대구 광역시라고 예시해 놨습니다. 자, 보증금, 대전이라고 해도 똑같겠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건 엉뚱하죠. 왜냐면 대전이 뭐 6천에서 2천. 그죠? 6천에서 2천입니다. 금방도 보고 왔는데, 그러면 1억 2천인데 그게 소액이냐고 합니다. 서울도 적용이 안 되겠구만. 2천만 원 최우선 변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 잘 해놨습니다. 3번 볼까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면 공동이네요. 전입신고 시 집원만. 이렇게 집원하고 동원수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자주 물어봅니다. 실물 때 필요하니까 기재하고 동원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세대인데 대항력을 인정받는데요.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입니다. 다 가고 그랬으면 문제없습니다. 다세대니까 동원수까지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이런 문제 정말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 이후에 증액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인데 3천만 원 증액했대요.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권자한테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자, 증액한 금액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금액은 대항이 되는데. 그죠? 근저당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도 올려줬으니까. 여기는 보여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이놈이 정말 맞았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그리고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네,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일과 같아도 항상 우리 대항력을 언젠데 저래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입니다. 나 먼저 전입신고하면 그 신고일이 하필이면 게입니다. 여기다 동순이다. 그래도 이상할 겁니다.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이가 같아도 그럼 전입신고는 언제라고요? 효력이 다음 날. 그럼 확정일자만 빨라봐야 뭐합니까? 다음 날인데 그러면 저당권보다 더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1순위가 되고 누가? 확정일자가 결국 2순위가 됩니다. 그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5번처럼 설명해라.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럴 겁니다. 5번은 완전히 엉뚱한 문장입니다. 답은 4번. 이런 문제 정말 잘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금액이 있네요. 저기 대전. 우리 대전도 그렇고 이제 부산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도 그럴 건데 6천에 2천. 자, 6천이 됐을 때 2천만 원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최우선 변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적용 금액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약간 늘어났다. 라고 종종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 아마 현재 금액은 조금 신경을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6천 2천은 그대로 있는데 5천도 1700도 그대로 있는데 지역이 약간씩 막 달라졌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수신청 대리도 자, 34번 요 정도가 이제 아주 괜찮았었고요. 뭐 나머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데 옳은 거 한번 1번 옳은지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주사라도 이거 너무 멍따죠. 하지 않는 공인주사라고 하더라도 매수신청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첨부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 뭐 저기 중개보존도 간대 아까 직접 출석 그랬구만 게임입니다. 매수신청인으로 대리인으로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쟤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안 되는 애인데 자격증 없는 애 집행법원에 중개보존을 출석 소속도 안 됩니다. 출석해서 대리 출석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안 된다.
개업공사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너무 엉뚱한 소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되고자 하면은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리고 관할 하는 지방법원의 장한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해라. 그죠? 맞죠? 지방법원의 장이 정말 맞습니다. 지방법원의 장한테 등록한다. 시군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3번은 맞았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약간 어려우실 건데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네,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근데 우리 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항고가 매수신청 대리 범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이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법원의 가정에서 아까 7개 있었을 겁니다. 매각기일 때 바로 돈을 내거나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우선 매수나 차순위 매수 신고나 아니면 공자 우선 매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저기 매각 허가 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항고하는 거라든지 또는 인도명령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범위 자체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그리고 개업공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추모된 위임장과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로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잘 안 나왔었는데 아니요. 그 다음날에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는 안 내도 되는데 언제요? 그 다음날에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낸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9번에 정말 명신탁도 정말 요 당시도 좀 괜찮았었고요. 자, 오늘 문제보다는 요 놈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먼저 35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이게 등경인지 계약형인지 언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보겠습니다. 자, 문장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갑과 을은, 갑과 을인데, 갑과 을과, 그리고 을 소유의 자,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소유권자가 을인, 을이래요, 여기입니다. 자, 을에다가 매도인, 이렇게 써놓으면 편할 겁니다.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그리고 병간에, 자, 갑과 병간에, 이제 갑이 아마 신탁자인 것 같고, 살 사람, 병을 받아줘 하는 수탁자인 것 같습니다.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저 약정 보호 안 해준다. 병 명의로 병은 아마 수탁자한테 받아줘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을 숫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리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갑하고 을한테 설명한 내용이 돼 옳은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 먼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 줬다 이런 소리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사서 그리고 누구 주고 병한테 바로 주고 사서 주고 사서 주고니까 돈을 줬다 그랬으면 계약형인데 사서 주고 하는 거 보니까 등경이다 여기입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게 계약명신탁이래요. 계약이 아니라 저 등경.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돈을 주고 이랬었으면은 그때 이제 그리고 수탁자가 사서 수탁자 앞으로 등겼다 그러면 그게 계약형입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병은 지금 수탁자입니다. 병명의 등기가 아까 물권 변동이 뭐였는데 갑자기 유효래요. 유효 아닙니다. 무효. 탈세인데 탈법인데 누가 보호를 해줘야겠나. 무효. 무효라고 합니다. 저기 매도인 선이었을 때 그거는 위명 계약형이었을 때입니다. 요거 등기형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놓으면은 금방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잘 볼까요? 병 명의로. 자, 병이면 이제 수탁자인데 등기가 이루어지면 근데 그 소유권은 갑에게. 자, 갑이 누구였더라 그럽니다. 갑에게 귀속된다. 갑은 신탁자. 근데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소유 그랬잖아요. 을소유. 근데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꼼짝 않고 그대로 있구만. 그냥 을한테. 을소유 그랬잖아요. 을소유. 그냥 을한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매도인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등기죠 하면서 매도인 대위가 이루어졌습니다. 3번도 아니겠습니다. 꼭 맞을 것 같은데 3번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일까요?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럼 이제 매매계약이니까 그럼 등기 돌려놨나 봐. 지 자리에 앉아갖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수익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게 이제 매도인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 자, 만만치 않았었고요. 5번 볼까요? 병이 그럼 수탁자였습니다. 수익권을 취득하고. 근데 수익권을 취득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저기 계약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면은 그때 수익권 취득한데 병이 수탁자인데 아니요. 물권변동 무효인데 그냥 을한테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왜 또 여기는 부당이득이 나온대요. 등기형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저기 계약형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매도인 뒤에나 해라고 합니다. 자, 5번도 전혀 엉뚱한 설명이고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박스에 있는 거 이제 그건 이제 아까 우리 교재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정말 제대로 유효하고요. 등기 넘어가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무효지 아까 무슨 소유권 취득한다고 뭔 소리 하는데요. 그리고 수당자는 횡령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선악을 부문하고 뭐라고요? 유효, 악의도 유효. 근데 적극하다 만큼은 보호를 안 해주겠다. 저 약정도 무효고 그다음에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매도인 대위도 저기 이제 매수인 저 대위 써놨잖아요. 신탁자 옆에 대위 매도인 대위로 네가 저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소유권은 저기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 무효니까. 다 무효니까 그냥 매도인한테 있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요거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이자간, 그리고 삼자간, 여기다 제가 다 써놨습니다. 등기는 효력이 뭐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자, 정말 요 정도만 보시면 저기 1차도 해결되고, 2차도 해결되고,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5번에. 그렇죠. 거기 이제, 아니, 행사가 아니라 아예 부당이득한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요거는 진짜, 요게 이제 소유권을 이제 병이, 여기는 아예, 여기 이제 등경이다 보니까 소유권 취득 자체가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 그대로, 갑한테 그대로, 요거 이제 그 등경처럼 좀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여기, 을한테, 자, 을한테 그냥 소유권이 있고, 그냥 여기는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대위. 거기다 매도인 대위라고 써놓으시면 될 거네요. 5번이 저기, 등경처럼, 계약경처럼 정말 써놨네요. 5번. 여기는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누가, 바로 이제 신탁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매도인 대위로, 매도인 대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 36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농지. 자, 농지에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저렇게 농지법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보실까 이제 바로 답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통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 세대 부부가 각각 좀 아주 큰일 날 소리 나죠. 부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각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1,000 각각이라고요. 각각이나 합서서 합사 합산입니다. 뭐 요건 이제 뻔히 알 수가 있으니까 농지법은 꼭 저렇게 나와요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 131페이지에서 37번 저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요 당시도 또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거.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상원 또는 2분의 1, 저렇게 2분의 1을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이,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외국인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반반, 그래도 될 건데 문장만 좀 어렵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아주 정확하죠. 딱 2번부터 시작하면서 50명, 50명. 그러면 외국인. 답은 그냥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인. 그리고 그 후에 보실까요? 갑자기 이제 30일이 나오네. 저기 외국인 취득에서는 30일 같은 거 없던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30일 아니라 60일. 뭐 요건 아실 거고요. 60일 계획입니다. 합병. 합병이면 계약인가 계약 외인가 거기다 계약 외라고도 알려줬는데요. 자,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어때요? 아니죠. 얼마? 6개월. 먼저 이렇게 합병, 상속, 판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네, 여기는 300만 원까지는 맞았습니다. 저거 정말 치사했습니다. 300만 원 이하에 뭐라고 해놨나요? 벌금. 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정말 저렇게 치사하게 냈었습니다. 금액을 딱 속여놓은 게 아니라 금액은 맞는데 뭐 300만 원이 벌금이냐고 과태료지. 그 벌금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답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변경. 야, 변경이면은 변경인데 뒤에 신고할 의무가 없대요. 그 외국인, 그럼 6개월로 뭐냐? 그럽니다. 계속 보유는 뭐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또 없대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자, 6개월 넘어가게 되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나오는데 왜 또 없냐고. 그럽니다. 있다. 요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몇 문제 잘 풀어보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걸립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정말 벌금 X. 저렇게 이제 정말 벌금이라고 속여서 100만원이나 과태료인데 게을러가지고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가고 군사문화 환경.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받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정리도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문제는 매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옵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가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차순위 매수신 거, 자, 이때는 이제 뒤에서 아주 다 독특한 것만 조금 나왔었습니다. 자, 차순위 매수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니다.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써내면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그 박스를 보실까요? 자, 법원에 이제 가로열다가 안에 얼마 금액이 맞나고 계십니다.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제 법원에서 선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2억. 요 2억이 바로 입찰 보증금이 얼마냐? 그 금액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낙찰된 금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2천만 원 나왔다는 거 뻔히 알겠죠. 뭐 똥나 하나만 떼버리면 되니까 가로에다가 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떼버리라고 나왔네요. 참여를 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의 신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5천. 그러니까 그 2억 5천에서 보증금을 좀 빼주시라는 겁니다. 뭐 계산 안 해도 금방 나옵니다. 그럼 3억 3천, 아 2억 3천. 2억 3천인데 그 금액을 넘게만 쓰면은 된다는 겁니다. 갑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라고요? 자, 2억 5천에서 보증금 2천. 이걸 빼면은 2억 3천. 이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뭐 답은 저기 2억 3천이라고 5번 보이네. 이렇게 차순위 매수신고는 근데 2억 3천까지는 안 되고요. 2억 3천을 넘어가게 써내야 됩니다. 답은 5번. 아마 저런 것도 또 한번 내볼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9번에 묘지 문제 나왔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꼭 묘지 문제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근데 1번 잘 볼까? 또 숫자가 이상해. 어딜 가도 20제곱미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옛날에 60이라고 한번 내봤습니다.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이 아니라 30. 옛날에 60이라고 한번 내봤는데 30. 30입니다. 뭐 답은 바로 1번. 요건 이제 그건 어렵지 않았고. 남제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바로 이제 그 아까 이제 보셨던 우리 면적 요거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3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이제 가족 묘지는 그냥 몇 장 곱해. 그다음에 1000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제 자연장지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자, 100제곱미터 미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는 아주 겹경사라고 씁니다. 면적도 더블로 늘었고 절차도 원래는 허가인데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도 늘어났고 절차도 가벼워졌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 묘지는 올해 이제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규모가 크니까 하여튼 매장이 됐건 자연장지가 됐건 둘 다 허가.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눈에 꼭 보셔야 됩니다. 저 면적을 자꾸 물어봐. 면적 넘어가면 1년이나 징역을 받아 게임다. 그 다음 이제 40번에서 우리 부동산 고르신 거는 꼭 여기에 어려운 문제는 꼭 요걸 하나를 냅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게임다. 먼저 부동산 고르신 곳에 작성 방법이 된 박스에서 옳은 것, 옳은 것을 한번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특히 이제 기업번에 입주권. 분양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가 제외한가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도 분명히 내볼 거고요. 이건 약간 제가 수정해봤습니다. 입주권이 매매 목적이면은 분양금액 난에는 권리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공제. 혹시 공제가 아니라 포함이 아닐까요?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공제가 아니죠.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그래서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1번, 3번, 5번은 다 틀렸어, 입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도 꼭 옳은 게 많은 것처럼 딱 속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은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니은번 보실까요? 근데 니은번은 아예 정답에 니은하고 니은은 정답에 영향 없죠. 디귿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꼭 문제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도 니은번 한번 해볼까요? 거래금액 나래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를 할 경우 A부동산, B부동산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그러니까 여기다 합산을 그러면 안 되겠죠. 각각. A가 3억이고 B가 5억이면 각각. 각각의 부동산별 그렇겠잖아요. 거래금액을 적는다. 그렇죠? 이거 의미 없죠. 쉽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뒤로 볼까요? 종전토지란에는, 요 종전토지 용은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종전토지가 있는 게 분양권이요? 입주권이요?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토지란은 입주권의 매매에만, 자, 입주권의 매매에만,
그럼 여기다 분양권이라고 써야 될까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정말 정확하죠. 이건 정말 꼭 시험 문제 자주 내었습니다. 입주권이 바로 종전 부동산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거기는 종전 부동산이 없습니다. 근데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디귿법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이나 기한은 자 조건 기한 적는다. 자 그거는 의미가 없었고요. 자 디귿번도 들어가야 돼. 라고 기억법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았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뒤에 있는 문제는 아주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28회 때, 28회 때 이제 기출문제 또 영어 나왔죠. 지금 매년 저렇게 영어가 1번이 나오고 작년에도 순서도 비슷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나오고 저기 뭐 자격증 대여 저거 좀 생소하게 나왔었는데 여기 순서가 처음에는 좀 제대로 갔다가 막 바꿔놓긴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영어는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영어인데 설명 중에서 어려운 것은 뭘까요? 1번에 공인중개사에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이 법이 외국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이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미국에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겠네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포함될까요? 아니요.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무슨 외국법으로 취득했는데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 이거냐고 우리나라에서 사무소 못 얻어입니다. 그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다. 자리도 안 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은 여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냈었습니다. 자, 그 보수를 어쩌고 그랬나? 바꾼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나? 그랬나? 사회적인 협정적 왜 안 되나? 다른 사람의 우리에 의하여. 근데 여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라는 것을 말한다. 보수 정말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보수를 받고.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예전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조금 바꿔놨는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아니라 보수를 받아야 중개요. 정말 무상임은 중개업이 아니요. 입니다. 2번도 틀렸고. 입니다.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주사가 아니래요. 먼저 이다. 그죠? 임원사원도 다 소속인데 왜 아니다. 그럽니다. 요 3번 같은 것도 요즘에는 이제 바꿔서 포함을 제외라고 냈다가 이제 요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다. 이다니까 소속 공인사 이다. 그래야 됩니다. 3번도 틀렸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건데 갑자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입니까? 그럼 소속은 누구고 개업공인사의 중개물을 보조 뒤에는 맞을지 몰라도 공인중개사로서래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을 빼버렸습니다. 이제 자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지금 발생의 직결은 중개행위인지의 행위인지는 객관적으로 봐. 여기다 주관적으로 봐. 그랬었다가 19, 20, 21에 연거푸. 그러다 정말 맞는 문장이 28일 때 저거 나왔었대요. 사회적 통념, 사회통념상 거리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객관 하나.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5번이 바로 맞았다. 이거 뭐 종합적이나 아니면 주관적이나 이런 사람은 아예 안 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 2번은 저거 박스에 있는 거 모두 맞아서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약간 정말 생소한 게 정말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괜히 또 서식을 다 봐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닌 거, 신고서 기재사 아닌 건데 조금 읽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본사.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본사라고 표현했는데 본사가 어디냐고 물어보겠죠. 명칭. 소재주도 물어보겠잖아요. 그리고 본사 등록번호도 물어보겠잖아요. 근데 네 번째 분사무소 왜 설치하니 이거 물어볼까요? 네가 뭘 그런 걸 또 궁금해하니 그럴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가 왜 들어갑니까? 근데 책임자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격증 누가 발급해 주던 그죠? 자격 거부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5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아까 이제 다부에서는 5번 같은 거 많이 생소하지 그럽니다. 이것도 들어가. 발급 시도 들어가잖아요. 물어봐. 설치 사유가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보면은 금방 풀 건데 전혀 신고서 서식은 생각 안 해봤을 건데 아주 생소한 문제가 나왔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는 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와볼까요? 자, 오른쪽에서 137페이지에 자, 등록 기준. 저 등록 기준은 정말 꼭 나옵니다. 매년.
등록 기준인데, 그때는 또 기준에서 틀린 것, 틀린 걸 해서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1번 보실까요? 이때는 아주 쉬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죠. 근데 2년, 근데 갑자기 또 2년입니까? 유효기간 2년이나 갑니까? 이내에. 그리고 또 직무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커피 타는 직무급을 받아야 되나? 직무급을 받았을 거. 지금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2년이 아니라 1년. 그리고 직무가 아니라 실무. 그 두 군데가 지금 틀렸습니다. 뭔 책임자가 직무교육 받는데요. 명칭도 이상하고 2년인데도 이상하고 나머지는 맞았고.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 정도로 그냥 주는 문제였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제 개설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인데 옳은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 기준 하나에다가 등록까지도 또 하나 낼 정도로 이때는 거의 두 개 정도 나왔네요. 자, 먼저 1번. 소속 공인주사는 이 문제 자꾸 나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내 소속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하면서 영업도 하고요.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소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전에도 소속은 제외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어떻게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겠냐고 말이 안 된다. 그입니다. 첫 번째 1번 X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등록 관청을 확인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맞잖아요. 사고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개설 등록 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한 문장입니다. 자기 세종시장님 보고 등록증 줄 때는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해라. 1억을 가입했나? 주된 사무소 2억을 가입했나? 맞아요. 이 2번 문장은 법전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국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 장관이나 바꾸고,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에 대하여 저분이 저렇게 등록을 받으시나?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은 맞아요. 설신 거기 있으니까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 지금 다 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한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지금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개인 또 답은 또 3번에 있다고 또 그걸 또 수정하시고 3번에다가 쿡 화이트로 또 깨끗하게 이쁘게 또 지우시고 2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입니다. 흔들어 놨구만. 거기에 있는 넘어가시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또 여권용 사진을 첨부 안 한대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증에 붙여야 되는데, 신청인의 반명한 판이나 안 하겠지, 그입니다. 여권용 사진을 첨부한지 안 하도 된대요. 사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 들어갑니다. 사무사 보서료 들어가야 되고, 4번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 알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 근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는데요. 그럼 재활용 들어가겠네. 벽에다 두 개 걸어놨네. 아니면 사무소 다른 쪽에다 얻어갖고 또 걸어놓고 내겠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니까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두 개 나오니까 안 된다. 뭐 상식적으로도 반납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답은 2, 2번. 요 문제도 약간 괜찮았고 그입니다. 그럼 뒤쪽에서 6번은 좀 여기는 좀 까탈스럽게 정말 나왔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6번에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 얼마? 5억. 월차임 얼마?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정말 10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이 6억 1,200만. 자, 임대차 계약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았고, 을은 임차인가 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고. 근데 이 사안에서 개업공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이때만 딱 한 번 내놓고 거의 잘 안 냈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것을 그립니다. 근데 첫 번째 기업번에 보시면 요게 1년으로 이제 최단기간 인정해 주는 게 아무리 봐도 적용금을 벗어나게 되면 요 규정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정 보고 없습니다. 진짜로. 여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아까 최단기간 1년 있었잖아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데 금액이 저렇게 10억이나 나오는데 1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적용해 줄까요? 근데 적용 안 해줘요. 적용 안 해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그 다음 이제 권리금 보호, 그 다음에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게임단.
여기서 이제 오히려 본다. 기업보는 오히려 틀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기입니다. 저런 거는 보고 안 돼. 그 다음에 니모 볼까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았죠. 저렇게 금액이 커도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원, 양수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임차, 우리 새로운 주인 바뀌었어도 계속 영업 팔납니다. 거기는 10년까지는 보호가 되고, 대항력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님보는 들어갑니다. 근데 틀린 곳을 고려해요. 그럼 님보 들어가면 안 돼. 3번이나, 그 다음에 5번은 틀렸구나,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가 봐,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금방. 그런데 디귿번은 금방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했어도 디귿번이 확실하게 틀렸다 그러면 2번, 4번 중이면 답은 벌써 나왔겠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 지금 상가인데, 을의 차임 면책 2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두 번 만에? 아니요, 세 번. 세 번이니까 주택이 두 번이죠, 여기입니다. 자, 디귿번은 틀렸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정말 4번이 됐고요. 다음 5번 볼까요?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선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금액을 먼저 보시라고 합니다. 10억이나 돼. 10억이면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확정일자 들이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경매로 나가면 완전 끝이라는 겁니다. 자, 금액이 커서 보호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냐고 합니다. 받을 수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4번 이제 여기 이제 4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중개대상물, 이 중개대상물이 매년 나옵니다. 요놈이 이제 2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순서를 앞에 싹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서서 이제 제대로 갑니다. 자, 7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기업번에는 이게 분양권일까요? 아니면 입주권일까요? 피분양자로 선정이 된, 근데 선정된, 근데 장차 건축될, 그 다음에 특정의 건물. 자, 여기서 이제 특정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건 분양권 맞죠입니다. 피분양자로 선정이 됐대요. 그리고 장차 한 2년 후에는 들어가잖아요. 장차. 그러니까 선정될 수 있는 집이 이랬으면 모르는데 선정이 이미 돼 있으니까 분양권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번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없는 3번 5번 틀렸나 봐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했네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기업번은 오히려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렇게 권리금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자, 니은번. 자, 문장 키니까 하나 더 나와죠. 거래처. 지금 니은하고 디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점포 입주에 따른 목이 좋다고,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권리금을 지금 니은하고 디귿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권리금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니은 디귿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3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그럼 대토권 바로 나왔잖아요. 자, 주택이 철거되면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한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대토권. 요거는 중개상이 아니에요. 그럼 기업번 빼놓으면은 나머지가 중개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자,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8번도 개설 등록을 결격 사유로 물어보는 겁니다. 개설 등록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그럼 결격 사유 12개에 들어간 사람은 등록 신청을 못해요. 자, 지금 결격 사유 물어보는데 문장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1번 볼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근데 2년이, 지금 2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 몇 년 가야 된대요? 3년. 3년이니까 1년 더 남았다. 요건 등록 신청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2번 보실까요? 법이 저법이네요. 근데 도로교통법, 근데 이건 금고 이상이네요. 벌금이었으면은 결과사유가 아닐 건데, 근데 금고 이상이면 다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자, 경과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겠네요. 3년 경과해야 돼. 그래야 결격사유가 없어져, 여기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 자, 못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이, 여기는 업무정지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냈었습니다. 하여튼, 업무정지가 됐다고 하고, 근데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자, 여기는 결격사유 들어가죠, 여기입니다. 정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간다, 여기입니다.
소속도 들어갈 거고요. 정직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인 법인군대 해산만 했습니다. 돈 없어서 쪼쪼딱 망했다. 해산돼서. 그리고 그 등록 기출도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요거 이제 개인 또 여기도 헷갈리시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해산은 돈만 마련하면 언제든지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산. 뭐 잘못해서 여기서 제재 받은 게 아니라 해산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쪽 4번이 바로 결과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만 준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4번 요놈이 바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요. 5번에 보시면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래서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럼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있는 9번을 한번 알아볼까요? 9번 정말 명신다. 또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요 당시 이제 그전의 거하고 요거 9번. 요런 게 이제 정말 나란히 두 개가 아주 정말 좋은 문제가 쭉 나왔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놈은 이제 요것도 이제 계약형인가 등경인가 요것도 아무 소리 안 해놨는데 보실까요? 갑과 친구 을은 그리고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게 됩니다. 을을. 자, 두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갑이 신탁자인가 봐.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계약이라고 써놨네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했고, 돈 줬겠구만.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을은 돈을 받아서 사겠네요. 병소유. 병이 바로 매도인가 봐요. 그럼 쟤는 선인가 악인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게입니다. 자, 병소유의 토지를 매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사, 아까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앞에만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이 돼.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입니다. 한번 이제 겹어볼까요? 갑과 을, 그러면 이제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위약정은 무효다. 그죠? 당연하죠. 명신탁 약정이니까 빼돌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무효다. 그죠? 맞아쪽입니다. 그리고 님보 보실까요? 근데 님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아까도 한번 봤으니 또 헷갈리죠. 근데 병이 알지 못했다면 이 약정은 명신탁 약정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정이 유효래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냥 명신탁 약정은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무효.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번처럼 설명하라는 겁니다. 님번은 완전 이상합니다. 요 님번 때는 많이 당하셨는데 님번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고 그게 유효래요. 갑자기 어떻게 명신당 약정 유효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니은번 X입니다. 완전 이상하고만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3번 그리고 4번 5번 줄줄이 다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보실까요? 자 갑과 을의 위약정을 그럼 명신당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 갑자기 그 병이 자꾸 나오는데 옆에 볼까요?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대요. 갑이 지금 신탁자인데 취득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취득하지 못하죠.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선이면은 여기서 을이 수탁자니까 을이 취득할 수 있겠죠. 갑은 전혀 취득하고는 관련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뒷급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4번하고 5번은 틀렸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번 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는 안 경우는 을로부터 그리고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경우의 정은 그냥 안 경우 악이라고 했습니다.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적극가담도 아닌데 그냥 안 경우 그냥 그래도 유효. 그리고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이것도 틀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번 하나만 맞았대요.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많이 틀렸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의 문제가 약간 더 까탈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10번 여론까지 한번 보실까요? 10번 그리고 여기 이제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아까하고도 유사하죠. 2년간 을한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설명한 내용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그래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나오죠. 을은 이렇게 꼭 나왔었습니다.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을 잘 받을 수 없대요. 공증인한테 안 됩니까? 돼요. 공증인 등기소 그다음에 주민센터 세 군데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렇게 내더니 공증인 사무소 왜 안 된대? 받을 수 있어요. 그입니다. 등기소도 되고. 1번 안 돼.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외의 목적도 괜찮다. 자, 전부나 일부 다 된다고 했습니다. 2번도 이상하고요. 그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갑은 근데 언제든지 갑이 지금 임대인인데 언제든지 을한테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
주인은 그냥 무조건 2년 적용됩니다. 세입자만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적용되고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말이 안 되고 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갑은 자,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저 뭐 너무 뻔하고요. 다음에 5번 뭘까요?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했던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정하지 않았을 때. 자, 그리고 5%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감액이니까. 청구하였어도 자, 임대차 기간 중에서 을은. 그리고 그 차임의 20분의 금액을 초과하여. 여기 지금 감액입니다. 자, 감액이니까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액만 5%를 못 넘어가고 감액은 5%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5번은 맞았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맞은 금액, 맞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나머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쭉. 자, 괜찮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